재미썸 건물 매매 잔금 지급 지연에 따른 손해금을 달라며 업체가 제주문화예술재단을 상대로 낸 소송이 또 기각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민사부는 주식회사 재미썸파크가 제주문화예술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지연 손해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미썸 측은 건물 매매 지연 귀책 사유가 재단에 있다며 2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달라고 주장했지만 지난해 8월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계약 조항 등을 들어 업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